3프로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오늘의 또 메인 초대 손님 모셔서 다시 이제 옷깃을 여미고 좀 심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이야기 할 거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라고 하면 서운할 나라들이 많으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무역 문제도 그렇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25%를 상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북핵 문제 뭐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불가피한 네. 뭐 실질적으로 북한의 유일한 조력국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신경 쓰이게 얽혀 있다. 네. 지금 말씀대로 그런 국가입니다. 저는 그 다른 분들 인터뷰할 때는 딱 질문 하나 던지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 질문 딱 하나만 던져라 그러면 그냥 이 질문 던져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요즘 고민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면 아 대부분이 그려져요. 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김 과장 요즘 고민이 뭐야? 그러면 쭉 얘기하면 아 이게 이제 지금의 김 과장을 가장 잘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중국한테 그 질문을 하면 중국은 뭐라고 답합니까? 중국은 지금 가장 뭐예요? 큰 고민은 역시 공산당 정권의 유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리는 그림대로 잘 못 가는 안 그려져요? 네, 잘 안 그려지는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은 시진핑 시대에 와서 생긴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개혁개방 이후에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투자가 생산을 이끌어왔고 그 저임에 기반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팔아서 네. 축적한 달러로 발전한 나라란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뭐 경제학적 용어로는 그 집약식 경영보다는 조방식 투자. 일단 산출량보다는 일단 빨리 해서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이게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장 돌리고 보자. 일단 많은 부작용들이 잉태돼 있었는데 그것들이 주로 호진타워. 그러니까 네. 장점인 이 시진핑 전에 호진타워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예. 시진핑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터지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뭐 부채 위기라든지 이런 겁니다. 네. 그 그림자 금융, 제2금융권에서 조달해서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 스타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 트럼프라는 변수를 만나서 변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꼬인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왜 싸우는지도 알고 어떻게 되는지도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런 무역 분쟁 벌이지만 않았으면 중국은 어떤 그림으로 그 고민을 좀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점은 강력한 제조국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냥 일반 제조 대국이 아니죠.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중국 제조 2025인데 예. 여기에 AI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합시켜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면 그러면은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세계 제1의 패권인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번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큰 그림으로는. 그럼 그때 그 전에 쌓아놓은 거품들 그림자 금융들이나 혹은 과잉 설비 투자 이런 건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그 당장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네.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특히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강조하는 것이 구조 조정이거든요. 구조 예. 개혁을 해야 된다. 어쨌든 그 경쟁력을 잃은 대형 국유 기업들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사실은 노선을 정하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개인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경제를 입안하는 예를 들면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총리로서 경제를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내정을 책임지니까 이런 겁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지만
거대 U자형.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구조조정은 중국의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시진핑 그리고 그 이제 경제 조언을 하는 리오허라는 네. 요새 이제 미국과 무역 대표를 맡아서 하는 이 리오허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은 L자형 불황에 빠졌다. 그래서 이걸 급하게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강력한 구조조정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공급 측 개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 측이 바꾸는 게 아니고 공급하는 데서 시스템을 국제사회가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했던 겁니다. 그거를 사실은 지난 5년간 하고 이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그 트럼프라는 암초를 만난 거죠. 과잉 투자됐던 기업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죽일 수는 없고 공장은 돌려야 직원들 임금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남든 안 남든 억지로 좀 돌려라고 하고 있었던 그 기업들을 이제는 얘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차 없이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국유 기업들 중에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소위 사회 안정 통치를 뒷받침하는 대형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유 기업도 민영화를 하는 그러니까 국유 기업의 어떤 분야는 민영도 하고 막 이런 좀 다양한 정책을 펼치려고 그랬는데 사실 잘 안 된 겁니다. 네. 그러고 그거를 계속 이제 중국식 방식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고 해외 소위 국제화가 된 거죠.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그게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등소평 시대 때 이건 이렇게 해서 가자 일사불란하게 네. 이렇게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예를 들면 저 회사 망하게 해라. 어이 은행 쟤 이제 여신 주지 마. 그러면 딱 문 닫는 예, 걸 텐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국제 이 뭐 교류라든지 협력이 네. 얽혀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투자한 예, 외국인들 예, 뭐 파생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하긴 해야 되려고 이제 하나하나 네. 끊고 있었는데 미국이 저렇게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을 하려고 내세운 게 시진핑 시대 그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이죠. 신시대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거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나름대로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펼치고 가려고 하는 순간 중국의 부상을 간과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물론 다 간과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거를 무역에서부터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전체 GDP에서 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GDP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예, 예. 이 무역액 자체가 크잖아요. 세계 최대 무역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그 무역액이 떨어졌거든요. 국제 네. 전반적인 불경기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그 수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를 가지고 또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달러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 뭐 탄알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일단 좀 그 잘 정리가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간 고민스러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런 개혁이나 그 고민거리를 풀어내는 숙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맞습니다. 경기 좋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네네. 좀 예민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개혁들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제나 등등 다 나아갈 방향이고 해야 할 일인데 사실은 할 일 아닌데 했다가 아니라 타이밍 잘 잡은 건가 이 고민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타이밍 잡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 아 그럼 이거 이제 못하나 다음번에 해야 되나 이제 이 그렇죠. 고민으로. 일단 이걸 어떻게 추스리고 가야 되나. 네. 그래서 그 잘 보시면 아시지만 중국의 대응은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무역에서 시작하지만 지금 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기술 패권, 그다음에 환율, 금융, 그리고 결국은 뭐 민주 인권 뭐 이런 것까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빨리 무역 부분에 관한 흐름을 정리를 하고 가보자. 그랬었는데 그 최소한의 1단계 딜마저도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 사실 본자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판을 깨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당장 깨면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도 받지만 중국이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이러면 중국이 더 어렵다. 하기야 뭐 미국이 선수 잡고 계속 그렇죠. 후수 따라 두어야 되니까요. 예. 오늘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와 함께 중국의 고민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위험하다. 그래서 중국 내부의 보고서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공식적인 언급까지 있었다는 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그 중앙은행급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네. 지방은행들이 이제 지방정부에 빌려준 부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게 그 이런 대출금과 소위 부동산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방 도시 개발하는데 개발상들이 와서 내가 저기에 저 도시를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그럼 지방정부가 나 돈이 없다. 그러면 보증을 성정부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중앙정부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빌리든지 빌려라.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시행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그게 고스란히 악성 부채로 남는 거죠. 그럼 돈 꿔준 사람이 문제가 그렇죠. 생기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지방은행들이 지금 이제 일부 디폴트라든지 네. 근데 이제 몰려 있는 겁니다. 그 이런 지방은행들 배후에는 그 돈도 뭐 자기가 개인이 갖고 온 건 아니니까 또 중앙이나 대형은행에서 차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올해가 2019년인데 작년 말에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은 앞으로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다. 네. 첫째가 빈곤 퇴치. 이거는 이제 시진핑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심해지니까 환경오염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위기 시스템을 사전에 방지하자. 그 불안 요소가 늘 있는 있으니까. 겁니다. 예. 부동산 안 팔리죠. 자금을 그런 거 하라고 풀었더니 이런 돈이 부동산 막으면 주식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거품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뭐 미국 달러 환율하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 빼내서 또 중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그리고 돈이 또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인민폐 유출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 삼각형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그 부실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저기 어디 산골에다가 아파트 지어놓은 건데 그거 다 분양될 때까지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그리고 잘못한 이미 거죠. 개발상들은 돈을 가지고 갔어요. 예, 분양해놓고. 예. 그러니 아니 한다고 그러고 돈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고스란히 악성 부채로 남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언젠가는 터뜨려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 안 되고 그냥 터질 거냐? 그러면 정말 금융 위기고 네.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저 이것 때문에 뱅크런만 일어나지 않으면 악성이긴 악성인데 그냥 원래 그런 걸로 묻어두고 문제 삼지 마.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예. 볼 때는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큰 은행이면 그렇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건 지금 그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뱅크런을 한 두 번 정도 막았다고 그런단 말이죠. 중앙은행에서 예. 그 소위 자금을 융통을 해줘서 막았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벌어지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부분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부분의 발전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서 이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컴프라치 하는 거죠. 좀 네. 막으면서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부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몇 군데 파산하게 해서 네. 이게 지금 위기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더 이상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는 큰 부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중국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바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약간 막으면서 어떻게든지 넘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건데 그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중국의 이런저런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그림자 금융 때문에 쌓여있는 보이지 않는 부채들 뭐 과잉 투자도 해서 생산성 떨어지는 네. 뭐 공장들 기업들 다 어제 오늘 듣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좀 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촉각이 예민한 분들은 중국이 그런 부작용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딨니. 우리는 그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으냐 아니면 지금까지 문제는 있지만 별 문제 뭐 드러난 거 없이 그냥 올해도 넘어가고 내년도 넘어간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넘어갈 일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네. 말씀이죠. 지금 그 제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 같이 뭐 노동력을 투입해서 제조업 대국이 돼서 움직이는 거는 사실 포기를 한 거거든요. 포기라기보다도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 돼야겠다는 거예요. 이 강국의 핵심은 IT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보다는 IT 분야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해하는 게 바로 미국인 거죠. 훔친 기술로 네. 그 만든 물건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팔아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깨려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실을 해소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일반 그 전통 제조업, 굴뚝 산업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일반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비스업 국가 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따르고 있고 네. 그게 중국의 미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국유기업은 지금 열심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를 끌고 가는 게 잘 아시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민영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영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 국유기업이 적절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민영기업만 잘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가 맞아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유기업 개혁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그 뭐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가 다 그럼 완전하냐 그렇게 한 번에 깨끗하게 어? 칼로 정말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느냐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체질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좀 더 질문을 좀 더 강하게 드려볼까요? 저 교수님께 교수님 친한 친구가 내년에 중국에서 무슨 큰일 나는 걸 나느냐 안 나느냐 가지고 10만 원 내게 하자. 1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어느 쪽에 거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안 나는 쪽에 겁니다. 왜 안 나는 쪽에 거냐면 예. 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신 때에 와서 이렇게 엎어지거나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경제 수치가 6% 안 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물동량 계산해보고 뭐 계산해보면 4.몇%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어쨌든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유지를 해서 자기네들의 목표치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는 게 꼭 나쁜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애를 쓴다는 것은 그만한 여력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정부가.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기는 어렵다. 자기야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블랙스완 얘기도 하고 회색 코뿔소도 자기도 어디서 튈지 모르니까 예견된 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시진핑이 그런 말을 직접 꺼냈다는 게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걸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가보겠다라는 예. 선언을 하는 거니까 그게 금방 그렇게 무너지도록 놔두는 거는 중국한테는 정말 재앙이죠. 그러면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지방은행 문제 있다는 뉘앙스의 코멘트를 했다고 하길래 네. 저건 정말 자신이 없거나 불안하면 오히려 덮어둬야 될 문제고 꺼내면 안 되는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문제를 드러낸다는 건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해석하시는군요. 일단 왜냐하면 예. 중국 같은 데는 저걸 숨기고 있으면 각종 이 경제 분석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친정부 쪽은 잘 안 하지만 네.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오히려 이제 중국 정부가 볼 때는 유언비어에 가까운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왕이 부장이 갑자기 왜 왔느냐. 달러 빌리러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네. 이 증폭이 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실제로 중국 부채가 뭐 200몇 프로가 넘는다는 게 벌써 7, 8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내년, 내후년에 엄청난 예를 들어 뭐 10년 전에 그 폭풍이 왔어야 되는데 또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넘어간다는 게 계속 골무면서 갈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네. 기본 처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리고 여전히 외자가 유입되고 있다. 외자가 유입되고 네.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야 저기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포기할 텐데 네. 그건 아니고 여전히 뭐 옛날보다 폭은 줄었지만 투자하러 들어오는 달러들이 여전히 돈이 있다. 있다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어떤 종목에 어떤 분야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고민이 많죠. 의견들이 네. 많겠죠. 그럼 중국의 고민이 뭡니까라는 질문으로 처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질문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비효율 혹은 쌓여있는 부채 뭐 그런 것들이지만 여전히 컨트롤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신다. 네. 저는 시진핑식 방법으로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어떤 흐름 이거를 갑자기 바꿀 수도 없어요. 지금 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이 나서서 그 영역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가 잘 제시를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통치를 포기한다거나 미국과 일전을 불사한다거나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지 않는 한 급격한 네. 변화를 초래할 일들은 잘 안 할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책 안 쓰겠다고 하지만 정말 어려워지면 씁니다. 쏘쏘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곪지만. 갑작스럽게 빵 터지는 그런. 그런 거는. 크래쉬는 없을 예, 거다. 만약에 말씀이시죠? 크래쉬 랜딩을 하게 되면 정권이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는 아마. 그 다만 컨트롤은 있을 할 거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으니 네. 그런 솔루션이 앞으로도 먹힐 거라는 생각도 그냥 들고 또 다만 우리도 뭐 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지금까지 버텨온 친구가 갑자기 푹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너 왜 갑자기 이러니 그랬더니 8시간째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임계점에 온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그럼 뭘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거는 중국이 이제 못 버티는 임계점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 대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 선을 지키고 환율을 7% 정도 7원대로 7위안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소비가 이끌고 가는 소비주도형 성장 우리는 뭐 소득주도형 성장을 얘기하지만 중국은 네. 소비주도형 성장이라서 이 소위 광의의 화폐 M2 증가율을 최소한 8%를 유지를 해야 네. 경제가 굴러간다라는 소위 6,7,8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죽으면 수출도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소비를 시키려면 가처분 소득들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마냥 미국과 1대1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기도 쉽지 않다.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오늘 경제공작회의 끝났는데 네. 이렇게 미국하고 끝까지 버팅기지 말고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을 만들지 말자라는 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비가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중국은 그 많은 기업과 여기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장사 안 된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죠. 네. 이게 일어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중국은 별일은 안 벌어졌지만 올 한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타격을 더 받았다고 네. 할 만큼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체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그럼 비슷할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최근에 우리 환율이나 이런 금융시장에서 이 위안화하고 동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아마 이제 한국 돈을 약간 해칭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분산 투자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거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자꾸 이제 동조화 경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충격이 훨씬 큽니다. 한국이. 우리가 지금 중국의 뭐 무역액도 그렇고 또 홍콩에도 한 460억 불 수출을 하는데 80%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거의 30% 이상의 의존율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시장이 안정되고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1차적으로는 제일 좋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미국의 대중 압박이 중국 당국한테는 굉장히 괴롭겠지만 이게 규범화 또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이런 쪽에는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압박이요? 미국의 압박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이 제도도 좀 바꾸고 예를 들어서 규범화도 좀 하고 뭐 시장 개방도 좀 하고 뭐 개방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국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네. 조금의 공간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리고 그게 꼭 중국 경제에 나쁜 것만도 아니죠. 경제 뭐. 네. 체질로 보면 지금같이 모든 것이 당이 컨트롤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참 아이러니인데요. 네.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40년 돼서 세계 제2의 경제체가 됐다. 어떻게 됐냐. 중국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지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공산당의 그놈의 일사불란한 지도가 가장 큰 그 소위 뭐라 그러죠? 그 이제 걸림돌이 될 거다. 그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저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은 없죠. 다만 서방식의 경제 발전 경험으로 보면 저렇게 해서 간 나라가 없으니까 네. 시장을 개방을 해서 공조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 네. 우리 식으로 일단 더 가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징 컨센서스죠. 북경식 발전 모델 뭐 중국 모델 완성은 안 됐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민주 자유 개방 시장 막 이런 데 관 초점을 원래 금융시장에서 나온 거지만 베이징 컨 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국 공부한 사람으로서 시진핑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예를 들어서 개혁개방을 잘 보시면 덩샤오핑 그다음에 장점인 후진타오까지 전부 국내 문제에 초점이 있었어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국내 발전을 해야 되고 도농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시진핑 때 올라와서 우리의 힘을 세계에 투사해야 되고 중국의 꿈을 이뤄야 되고 일대일로를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국내 문제를 국제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한테 한 얘기지만 이제 나도 대국이다. 신형 대국 관계를 맺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바마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끝까지 퇴임할 때까지. 물론 이제 부정적인 대답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대국 관계 안 맺어? 그러면 신형 국제 관계를 만들겠다. 자신이 주도하는.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그런데 예, 미국이 지금 G2 뭐 이러면서 우리만 열심히 쓰는 말인데 얘기하는 거는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자라는 거죠. 네. 내가 랭킹 넘버 2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근데 중국은 그건 아닌 거다. 당신들은 저쪽 주방에서 하고 나는 이쪽에다 조그만한 아궁이 만들어서 나도 해먹을게. 네.
그러니까 미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기존 그거를 인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트막 자리가서 새로 하는 걸 좀 인정해달라는 뜻인데 미국은 그게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인 방법을 보면 자기 GDP의 60%가 넘어오면 이제 손보기 시작했다.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시장 경제를 하는 메커니즘이니까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네. 그 말을 들었는데 중국은 버틴겨 보는 거죠.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분쟁은 별도로 하고 그거는 별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와는 별도로 그럼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고 수출 지향적으로 더 가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내수를 키우려고 하고 소비 중심으로 가려고 할 텐데 어떤 나라를 소비 중심으로 가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중국은 뭘 어떻게 해서 소비를 키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참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소비 중심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가처분 소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인데 하나가 도시화입니다. 네. 이 신형 도시화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옛날에 도시화 다 했었죠. 네. 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농촌의 농민들을 삼농 문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농촌 문제, 농민 예. 문제, 농업 문제 그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이 농민들을 많이 도시의 기업의 유치를 기업 유치를 통해서 임금 노동자를 만들어서 그 임금을 가지고 정확한 패턴의 소비 구조를 소비를 만들도록 해서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구축하자. 네. 이게 도시화 정책입니다. 중국의.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대일로입니다. 일대일로는 처음에는 당연히 뭐 경제 정책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2014년에 일대일로는 중국의 외교정책이라고 선언을 했고 올해 6월 달에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는 중국이 지향하는 핵심 외교전략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교전략인데 어쨌든 그게 인프라 건설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일단 1차적으로는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교통망을 깔고 그거를 통해서 물류의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소위 그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일대일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비 진작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실제로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죠. 많이 네. 하는데 이 자기네들이 특징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지금은 놀랍게도 중국이 제 1, 2위 수출품이 고속철과 원자력입니다. 예. 우리는 뭐 포기했고 그랬지만 그 고속철 같은 것도 사고 딱 한 번밖에 안 났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 엄청나게 깔고 있죠. 지금 뭐 남미에도 깔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고속철도 깔고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그 소위 이제 그런 기업 이런 걸 유치해서 뭔가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AI 기업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 화웨이를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이제 세 가지 큰 축인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AI 기술 이런 거는 상당한 벽에 지금 일단은 부닥치고 네. 있고 뭐 반도체 굴기도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 시장을 진작하려면 외국 자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중국이 계속 그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자꾸 와서 중국에 기업 세워야 네, 된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용도 네. 거기서 나오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1차적으로 삼고 있는 건데 너무 강하게 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고 트럼프가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법인세 깎아줄게 감세 정책에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우리도. 우리도 할게요. 그래서 뭐 작년 올 초 작년 말에 이 그 법인세 기업소득세 깎아주는 열풍이 열었고 아마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20%로 내려주겠다. 부가가치세 13%인데 증치세라고 그러죠. 네. 10%로 내려주겠다. 들어와라. 네. 지금 막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콩 문제나 이런 거 보니까 당신들 못 믿겠다. 그래서 또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야, 이 내수를 키워야 된다는 숙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정책을 들어보니 1번 도시화. 이거는 이제 기업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예. 뭐 친기업으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1대1로 SOC 아니겠습니까? 네. 건설 부양. 세금 감면. 감면. 이게 우리나라 정책하고는 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진핑 정부가 예를 들어서 네. 그 소비를 진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비스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창업을 엄청나게 했죠. 창업 뭐 그래서 선전이라든지 이런 광동 지역에 가 보면 예. 엄청나게 거대한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책상 하나씩 주고 그게 다 회사들입니다. 네. 개인이 창업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창업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거둔 면도 있죠. 예. 그런데 창업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 유니콘이 되고 데카콘이 되는 기업들은 아주 소수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국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취업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만 중국은 1년에 10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대학생들 계속 나오니까. 예, 대학생들 예. 800만 명 졸업하고 그 전에 취업 못한 사람들 또 한 200만 있고 그러니까 항상 1000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그리고 지금은 비고용 성장 산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고용 성장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키워야 되려면 내수가 좋아야 서비스업이 크죠. 네, 서비스업이라는 그렇죠. 게 결국 내수 수요에 부응하는 좋은 서비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고 아.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은 정책 경제를 하는 국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중국의 경제 정책은 사실은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 있어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부분을 뭐 급격한 개혁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네.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차선을 선택을 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국가예요.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라는 게 사회주의 체제를 건들 체제 수 있으니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회주의 체제를 건들 수 있어서 차마 선택 못하는 이걸 이렇게 만들면 공산당이 통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걸 그래서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한다면 알겠어요. 뭐 외환시장 개방이라든가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은 사회주의 혁명 왜 했어? 그리고 왜 우리 이런 것들을 제약해?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 공산당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하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제와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경제가 좀 다르다. 혹자는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라는 게 말씀하셨던 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국민들을 통제하고 통제받는 국민들이 창의력이 있을 리 없고 그렇게 계획 경제가 궁극적으로 효율적일 리가 없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만 불 넘는 나라가 어딨냐 지금까지. 저 체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중국은 다시 몰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이 저렇게 힘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체제가 몰락하기보다는 체제가 붕괴되기보다는 그냥 경제가 몰락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일정 부분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개혁 개방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의 관점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마오쩌둥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뭐 문화대혁명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무슨 시장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등소평은 그것보다는. 일단 먹고서 빈곤하다. 사회주의는 왜 빈곤의 대표냐 이러면서 네. 개혁을 했고 그게 40년이 왔는데 지금 시진핑이 생각하는 거는 그 방식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시대라는 말을 붙였고 자기가 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많은 네. 사람이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무슨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닌데 너무 많이 경제 얘기를 한다. 네. 원래 경제는 뭐 총리가 하고 무슨 국무원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예. 경제도 리오하라든지 이 사람들 데리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 실무 상무부총리가 한정이라는 사람인데 전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사회주의 시스템은 좋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화되고 개방화되고 국제화된 시스템에서 여전히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통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굉장히 문제가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중국 공산당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중국이 결정적으로 그런 게 오면 좀 풀어놓더라. 풀어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등소평이 개혁개방했는데 왜 했냐. 이대로 가면 공산당이 유지가 안 된다. 예. 국계 민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나라가 민생을 생각해 줘야 된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다. 그럼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 이념 싸움 하지 마라. 그게 그 유명한 흑묘 백묘론이잖아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지. 자본주의 네. 사회주의 따지지 마라. 지금 시진핑은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 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어떻게 잘 맞춰서 가느냐 네. 이런 쪽에 정치적인 정책 경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제학에서 보는 그런 관점들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럴 때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사회주의입니까 아니면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입니까? 저는 뭐 사회주의라기보다도 네. 그래서 이제 신권위주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알겠어요. 당도 네. 하나밖에 없고 선거도 제대로 안 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지도자를 뽑는데 반영 안 되는 거 보면 이건 뭐 우리가 예전에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던 공산당, 공산주의인데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부분은 계획경제지만 어떤 건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자유 분방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 싶지. 학자들은 분절된 사회주의, 권위주의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데올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네.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부작용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건 왜 하죠? 자본을 키우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자기네 또 기술도 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안 쓰잖아요. 네. 전부 유니온페이 그런 걸 쓴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도 경제 돈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지금 시진핑 지도부의 마음에 안 들어서 국내 상장은 물론이고 홍콩 상장까지 안 시켰다가 그래서 뉴욕으로 간 거잖아요. 그 대박이 났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홍콩에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다 이거죠. 그게 코너에 몰려서 하든 어쨌든 그래서 새롭게 하는 최첨단 산업을 받아들이는데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발전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만 그게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당 통치 시스템을 건드린다 이렇게 되면 강력하게 그 소위 자신들의 방법으로 억제를 그렇게. 하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못 쓰게 하는 거 보면 또 그건 그러면 예. 욕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오늘 하나 드릴게요. 한한령이라는 거 있잖아요.라고 몇 주면 우리는 그래 있지. 중국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그거. 그거 언제쯤 풀립니까? 일부 중국 시민들의 애국적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국은 한한령이라는 걸 내려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풀어달라고 그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2016년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한한령이 시작이 됐고 예. 800만에 달하던 그 소위 관광객들 유커가 줄어들어서 400만이 됐다가 이제 올해 다시 600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아직도 전세기라든지 크루즈 이런 단체 관광객은 불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정 업종이 한국이 굉장히 그 도산
것도 하고 위기에 빠져 있죠.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작은 식당이라든지 네네. 우리가 많이 보는 화장품 로드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되거나 사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중국이 푼다 안 푼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왕이 외교부장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뭐 23일 24일에 정도라는 데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인이 되는 거죠. 아, 민간들에게 민간들에게 아, 이제 어느 정도 가라?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됐나 보다. 그러면 바로 물론 이제 단체 관광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위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를 계속 얘기하는데 한알령 풀어달라고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게 이미 과거보다는 훨씬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도 그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약간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전에는 우리한테 철수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미군의 무기고 미군 영내에 있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인데 그건 사드. 우리 우리의 사드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도 계속 얘기를 꺼내고 우리 기자가 물어보니까 미국이 잘못한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한 발 살짝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한한령 푼다 이런 공식 발표가 있을 건 아니고. 그 안 내렸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왕이 뭐 방안이라든가 시진핑 뭐 방안이라든가 있는 그 자체가 시그널이 네. 그 중국인들에게는 풀어주자는 시그널이다. 저는 예를 들어서 시 주석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양국은 뭐 경제 교류를 회복하고 이러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정상 간에 뭐. 그게 된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5월 28일 날 오사카 G20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걸 기대했지만 시 주석은 또 사드가 적절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 말도 못 꺼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네. 그렇게 끌어내는 것이 시장에 사인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개별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다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좋은 제품들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중국 사람들 손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좋은 화장품이라든가. 물론 이 사드 때문에 네. 중국의 내부 국내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 글로벌 화장품 기업 화장품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경쟁은 심해졌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화장품 정도는 괜찮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 게임이나 게임 산업 예. 혹은 콘텐츠 드라마 네. 이런 거는 그냥 딱 묶어놔서 네. 그거 뭐 언제쯤 풀릴 걸로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글쎄 예상하세요? 뭐 지금 이제 한두 개 정도 하는데 중국 게임 산업이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게임 산업이 너무 많이 컸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동시 접속을 예. 지금 300만 400만 이렇게 때리는 걸 하거든요. 우리 게임은 지금 200명 300명 이렇게 가지고 네. 하니까 우리가 팔려고 해도 가격을 중국이 매기는 거예요. 아니 네. 그 정도면 뭐 얼마네. 그러니까 일단 한국 게임이 그동안 중국 게임보다 앞서 있었는데 그게 요 몇 년간 완전히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경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풀어준들 예, 그래서 내 시장은 아니다. 우리한테만 완전히 오픈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처음으로 사드 이후에 번호를 하나 줬죠. 네.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고 필요한 것들은 하죠. 필요한 것들은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사이에 경쟁하는 네. 그런 업체들의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시장을 풀어도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마는요? 어떻게 보세요? 드라마는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국 중앙선전부가 관장하는 거예요. 네. 선전부가 옛날에는 이제 광전총국이라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예. 여기를 통해서 이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드 이런 거와 연계가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인민들의 강력한 선호가 있어서 못 참는 건 아닌 것이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우리가 뭐 도깨비 할 때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중국 갔더니 다 어떻게 구해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결국 불법 다운 받은 거 받아서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하는 작업들은 시그널이 확실히 있어야죠. 이제 그런 부분은 사드에 대한 예, 제가 볼 때는 이 중미 무역 협상이 사실 1단계가 된다고 해도 2, 3단계가 남았고 네. 왕이 부장이 한국에 온 데는 또 그런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과 네. 한국이라는 중국 중고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본이 수출 금지해서 물량이 딸릴까 봐 와가지고 우리한테는 공급해줘 이러고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속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수세에 몰려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하고도? 네. 마냥 수세는 아니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한 며칠 전에 오늘은 아까 순매수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은 자본이 일본과 대만으로 갔단 말이죠. 한국에 파운드리. 투자하려다가 네. 예. 파운드 여기서 빼내갖고 파운드리 공장으로 빼내갖고 네. 그거는 예. 중국과 대만이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그런 거는 또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시장 추이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사드 문제 앙금이 풀리는 거는 한참 남았다. 예, 그 한참 남았다기보다도 그 푼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국과 미국과 소련이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트럼프가 파기했고 푸틴도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월에 파기를 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한국 일본 괌에 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드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결국은 미국과는 경제 문제와 정치 안보 문제를 혼합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과는 경제 문제가 이런 거와 연계되어 있다라는 아주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사드가 풀린다고 그래서 탁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같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뭐 이렇게 특별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완전히 그렇게 풀리고 그러는 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는 매우 점진적인 조치로 이루어질 거고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활성화 보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너무 과도하게 뭐 한국계 영화나 이런 데 또 막 미치고 드라마 이런 데 미치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규제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 틀지 말라라든지 프라임 시간대는 하지 말라라든지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예, 과거의 그런 것까지는 확 회복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런 부분의 숨통은 분명히 트일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다. 네. 중국인들이 지금 바깥으로 달러 못 빼는 거는 좀 못 빼고 있죠. 중국 네, 당국이 묶어놓고 빼기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예. 그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본 유출이고 유출. 예, 그렇기 특히 때문에 불안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미중 간의 무역이 5,400억 불인데 그 중에 지금 약 3,800억 불은 관세를 다 했고 지금 15일 날 나머지 1,600억 불에 남아 있는 네. 거잖아요. 7.4위엔 정도로 조정을 하면 기존 거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그러고요. 관세보다 이론적으로. 예. 7.8%를 하면 그 15일 날 설사하더라도 커버가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걸 마냥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돈도 나갈 거고 돈도 또 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 시장에 와봐야 별 재미없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위안화 약세되니까 예,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지금 보면 7.1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7원 이미 깼고 이제 공식화 시켰단 말이죠. 예. 그걸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좀 약간 간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 왜 바깥으로 나옵니까? 여쭤본 이유가 예전에는 자꾸 나와서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 막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집값 올라가고
호주, 뉴질랜드 집값 올라간 게 다 중국인들 때문에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조추취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주출거 우리말로 하면 예. 자꾸 여기서 국내에서 이러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M&A도 하고 좋은 기업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자. 네.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빼기도 하고 돈을 빼가고 그게 상당 부분 또 부패와 관련돼 있고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주식시장 방어하느라고 약 3조 9천억 불까지 갔다가 3조 1천억 불 한 8천억 불 이상을 방어 비용으로 썼단 말이죠.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빠져나가면 이제 이 뭐 외환보유액이 많은 것도 고민이지만 이게 일종의 아 중국 시장은 희망이 없다라는 사인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M&A나 이런 것도 아무거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사고 뭐 그 저쪽 가가지고 포도주밭 사고 포도밭 사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열리고 그러면 괜히 또 우리나라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데 영향받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자금 여력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열지 않을 것이고. 그거 열리면 다시 호주 캐나다 이런 프랑스 와인밭으로 갈까요? 아니면 괜히 또 다른 거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인 이런 건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들도 그거는 이제 기초 그거고. 그럼 일본 부동산, 한국 부동산 막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중국이 불안하면 네. 뭐 그 제주도 집 사는 것도 뭐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찰 갖고 다니면서 제주도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우리한테도 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은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반부패 같은 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증명 못하면 부패입니다. 그냥 부패예요. 네. 이 돈 어디서 났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었다. 우리도 증명 못하면 증여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완전히 반부패분자로 부패분자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네. 특히 대량 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돈을 가지고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 부동산 회사들을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래서 이미 뭐 몇 개가 망했고 또 망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자금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가장 큰 나라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중국 이야기는 중국은 워낙 큰 나라라서 어느 쪽 방향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교수님께 던진 질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한테 던져도 뚜렷한 답이 하나로는 잘 안 나올 것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답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분 저분 모셔다가 저희가 비슷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오늘도 또 뭐 새롭게 느끼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고 제가 질문을 요령 있게 잘 던졌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중국의 고민 이야기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강 교수님은 친구하고 10만 원 내기 하면 내년에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라는 쪽에 건다고 하셨으니 그러기를 바라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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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2일 퇴근길 페이지 2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함께 진행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